난 군대를 의무 소방으로 복역했다. 의방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쉽게 설명하자면 의무경찰이 경찰서에서 복역하는 현역군인이라면 의무소방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현역군인이다. 때는 내가 상방을 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다. 그날 밤은 초저녁에는 출동이 없었는데 밤 9시쯤에 출동이 걸렸다. 출동 벨이 울렸고 신고용지는 자동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신고용지를 뽑아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면서 구급차로 달려갔다. 내용은 자살이었다. 자살 사건이야 한 달에 평균 10건 이상을 본다. 자살 시도자는 많은데 죽는 사람은 적다. 대부분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 달에 평균 한 명은 자살로 죽었던 것 같다. 나는 신고용지를 확인하면서 구급차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구급 출동 시 차 타고 가면서 해야 할 일은 우선 신고자랑 통화를 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알려주는 건데 이상하게 이날 신고자는 전화를 안 받았다. 구급반장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투덜거리면서 가고 있는 중에 무전기에서 구조대도 같이 보낸다고 연락이 들어왔다. 원래 내가 근무하던 곳은 도심 지역이었는데 이 사건은 교회 쪽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그쪽 관할서가 다른 사건으로 출동 나가서 우리가 대신 가는 거였다.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시골 마을이었다.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깜깜했다. 이제 자살했다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다. 신고지에 적혀있는 내용으로는 이 동네가 맞는데 신고자가 전화를 안 받으니 우리가 직접 그 집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골의 특징은 어두워지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도 없다. 관할 구조대도 도착을 했다. 서로 흩어져서 그 집을 찾으려고 마을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워낙 소란스러워서였는지 할아버지 두 분이 집 밖으로 나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구조반장이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는 들어왔는데 집을 못 찾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조대장이 할아버지 두 분에게 신고지를 보여드렸다. 그걸 보시던 두 분은 깜짝 놀라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동시에 말씀하셨다. 여기 사람 안 살아요. 이 집 빈집인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말이 없어졌다. 갑자기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는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그 집 찾았습니다. 그런데 빈집인 것 같습니다. 정적을 깬 무전기 소리조차도 왠지 소름 돋았다. 할아버지 두 분한테 그 집 위치를 알아내서 그 집으로 갔다. 기와집으로 된 한옥폐가였는데 마당도 넓고 방도 여러 칸 있었다.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서 찾아보자고 했다. 가로등도 집 주변에는 없었다. 더욱이 달도 없는 날이라서 칠흑같이 어두웠다. 플래시를 들고 다니면서 시체를 찾아야 했다. 폐가에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무서울 판에 시체를 찾아야 다녀야 한다는 것에 공포가 엄습해왔다. 일단 흩어져서 찾아다녔다. 나는 구조대 반장이 지시한 방으로 들어갔다. 창호지가 다 찢어지다 못해 너덜거리는 흔적만 남은 문을 열고 플래시로 이것저것 비추면서 걸어 들어갔지만 방 안엔 거미줄도 있고 버려진 물건들도 보였는데 시체는 없었다. 이 방 저 방 다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방 안 어디에도 시체는 없었다. 그 집 뒤편에 있던 대나무 숲에도 없었고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에도 없었다. 심지어 붓에 식이던 화장실 바닥 쪽도 비춰봤으나 거기에도 시체는 없었다. 어느새 경찰들도 와 있었다. 한 번 더 찾아보자는 구조대장의 지시에 다시 방들로 들어갔다. 내가 이번에 들어간 방에는 웬 장롱 같은 게 있었다. 장롱은 그리 높지 않았고 그 장롱 위에는 이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다. 나는 혹시 이불 속에 시체가 들어있나 해서 이불을 걷어내면서 일일이 확인을 했다. 그런데 이불을 치우던 중에 이불에 쌓여있던 벽 쪽 뒤편으로 아주 조그마한 문이 하나 보였다. 이불로 그 문이 가려져 안 보였던 것이다. 문은 작았으나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안은 사람이 서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있었다. 시골집 대청마루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공기마저 싸늘했다. 나는 블랙이로 여기저기 비춰봤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시야에 들어오는 이상한 물체가 보였다. 사람 손 같았다. 맞다. 사람 손이었다. 시체를 많이 봐서 시체를 무서워하지 않는 나인데도 폐가 안에 나 혼자 있고 깜깜한 밤에 시체랑 단둘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 소름이 쫙 끼쳤다. 천장 쪽을 비추다가 사람 손이 보였다는 건 사람이 공중에 있다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결국 목을 매달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얼굴 쪽으로 플래시를 비추기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천천히 아래쪽부터 비추었는데 사람 팔이 보였다. 그리고 찾았다고 바로 무전으로 알렸다. 구조대, 구급대, 경찰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해서 시체는 일단 찾았다. 이미 그 사람은 숨진 뒤였다. 구급차에는 죽은 사람을 싫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전부 인계하고 우리는 소방서로 돌아오게 되었다. 시체 찾느라 정신 팔려서 의심도 못했었는데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왜 그 사람은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그 깜깜한 밤에 폐가에서 자살했을까? 신고자는 그 시간에 사람도 안 사는 폐가에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 신고자가 자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시체를 보면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가 있다. 2시간 정도 된 시체였고 우리가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었으니 신고자가 사망자랑 일치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자는 왜 전화를 안 받았을까? 경찰들이 다 알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한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니면 무슨 살인사건 나면 전부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살인사건은 많고 대부분 사건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 나도 사람 죽는 거 여러 번 봤고 살인사건도 몇 번 봤었는데 뉴스에 나온 건 딱 하나밖에 못 봤다. 물론 오늘 이 사건도 뉴스에 안 나온 걸로 안다.